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21회차 정혜연입니다. 프랭크 아웃노의 말입니다. 그대의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말이 된다. 그대의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행동이 된다. 그대의 행동을 조심하라.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 그대의 습관을 조심하라. 그 습관이 인격이 된다. 그대의 인격을 조심하라. 그 인격이 곧 운명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면 좋은 말과 긍정의 말이 되고 말을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어 습관이 되겠지요. 그 몸에 밴 습관이 인격으로 나타나고요. 하나하나 바꾸어 가다 보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하나하나 좋은 습관으로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운명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71페이지 돌이켜보며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의 가뭄으로 걱정이었는데 갈망했던 비가 하루 종일 적지 않게 내리고 있다. 그동안 해수가는 불사를 위한 공사로 연못송의 잉어들이 많은 순환을 겪었음은 물론 약간의 기름물로도 오염이 되어 몇 마리가 생을 마쳐 가슴이 아팠는데 비가 내려 물을 정화시켜 준다 하니 무엇보다도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포교를 하다가 조용히 자연에 합류하여 공부도 하고 집필도 해보겠다는 뜻을 안고 이곳 원수산 대덕사에 들어와 화산 봄꽃과 향기에 어우러져 개원 낙성 법회를 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 같았는데 벌써 주변의 산야에는 아름다운 벚꽃과 진달래 등이 모두 지고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니 가을 겨울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봄이 지나간 것 같아 시간의 분주함에 아쉬움이 한층 더하다. 금년도 벌써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없고 어제 오늘만 해도 행사 초대장이 무려 10여 종류가 넘게 들이닥치고 있으니 그것들을 정리하고 대충이나마 한 번씩 훑어보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른 종교단체나 행사에 비하면 인원 동원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우리 불교 단체이고 보면 한 사람이라도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이라 어느 하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아닐 수 없어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번 달에 들어서도 벌써 꼭 참여해야 했을 중요한 행사를 몇 군데나 빠진 입장이라 그 죄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찾아오는 불자들도 몇 번씩이나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야 반백년 가까운 인생과 20여 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워 지내고 있지만 육신과 정신은 벌써 탈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보니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물론 다른 수행자의 두세 배의 일을 하며
무리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한 실망이 더욱더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 같다. 불자님들, 오늘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스님의 글 돌이켜보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은 바른 불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ARS 060-700-2037로 지금 전화 부탁드립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21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